어떤 말로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마지막 영상을 봤는데 정확히 1년 전이 마지막 영상이었더라고요. 정말로 제 죄송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다라는 말이 중국어에서는 생각하다랑 같은 단어로 쓰는 거 아시죠? 바로 시앙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자 구성하고는 무관하게 제 맘대로 해석을 하자면 위에 있는 시앙은 서로라는 의미가 있고요. 소리도 시앙입니다. 아래에 마음 심자가 있는데 신이라고 하고요. 서로 마음에 두고 있으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보고 싶다 라고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고 싶다는 我想你 입니다. 我真的很想你们了。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는 잠시 유튜브 활동을 쉬었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회사 생활에 집중해서 일해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일이 해외 사업이라 그 사이에 괌 사이판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가서 생각지도 못하게 중국어를 무지 많이 쓰고 왔습니다. 괌은 관다오라고 하고요. 사이판은 사이반다오. 괌과 사이판이 모두 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자는 전부 섬이라는 한자 다오를 붙이시면 됩니다. 사이판은 특히 중국인이 입국이 가능해서 코로나 전에 많이 방문했었다고 해요. 코로나 전이라는 시점 많이 사용하실 텐데 중국어로 할 때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라는 말로 풀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疫情爆发前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저희 회사가 렌터카를 중개하는 플랫폼인데 여기서 해외 지역을 한땀 한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많이 있는데 하와이가 있고 LA도 있어요. 하와이는 샤웨이 LA는 洛杉矶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자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호주 시드니를 오픈하기도 했어요. 시드니는 시니 간단하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호주는 조금 길어지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를 전부 음역한 거고 澳大利亚라고 합니다. 전부 사성이라 조금 다 세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호주가 또 워낙 커서 걸어 다니다 보면 절로 이런 소리가 날 겁니다. 아우 다리야 죄송합니다.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 아무튼 새로운 생활과 환경 때문인지 시간은 많이 없었는데 더 다양한 중국어 표현이나 비즈니스 관련 의미들 이런 것들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최근에는 중국도 닫혀있고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매끄럽게 느껴지진 않지만 역사적으로나 지금이라 같은 느낌 아니었을까요? 문화나 교류는 계속 이어지는. 이전에 제가 이태리에 갔을 때도 느꼈었지만 중국어를 어느 나라에 가서나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될 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 건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선이긴 한데요. 또 중국어를 할 줄 안다면 또 중국인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좀 끈끈한 그런 느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1년 만에 등장해서 공부하자고 하는 거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와서 중국어 좋은 표현들, 필요한 표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1년 후는 아니겠죠? 조만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再见. 오픈 더 마이크.